사용하는 단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파라오의 큐빗부터 현재의 미터까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과학다반사에서 만나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피라미드.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쿠프왕의 피라미드는 그 높이가 146.6m에 달하는데 이 대피라미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각 변이 230.25, 230.45, 230.40, 230.38m로 각 길이차가 고작 20cm밖에 나지 않는다. 어떻게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피라미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일까? 기원전 2500년 무렵 이집트에서는 보름달이 뜬 밤마다 특별한 의식이 치러졌다. 짐은 위대하다. 지금 당장 자를 여기에 갖다 대도록 하여라. 이에 자를 꺼내든 사람들? 딱 맞는구나. 좋다. 자, 다음. 어디 대보... 이게 길이가... 여봐라! 이 자를 당장 사용하도록 하여라. 에? 사용이요? 아유, 잘못했습니다요.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닥치거라. 로열 큐빗을 우습게 보는 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아유,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아이고. 파라오가 매우 중요시 여겼던 로열 큐빗. 그것은 바로 고대 이집트에서 사용하던 단위 중 하나였는데 몇 년 전. 전하, 요즘 큰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가들이 쓰는 자가 다 제각각이어서 건축물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허허, 그러면 안 되지. 잠깐만, 요즘 길이를 어떻게 재고 있나? 큐빗이라고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쓰이던 단위인 큐빗은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까지의 거리로 약 45.8cm의 길이였다. 잠깐만, 아니 사람마다 팔꿈치의 길이가 다 다를 것인데 그걸 1큐빗으로 정해가지고 결과를 내면 결과가 그때그때마다 다를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무언가 기준이 필요하옵니다. 오호, 아! 그러면 되겠구만. 좋은 생각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건 바로 나의 이 신성한 몸으로 길이를 재서 큐빗을 정해 배포하도록 하겠노라. 파라오는 자신의 큐빗을 기준으로 삼으려 했는데 여기 1큐빗자인데 한번 재보겠습니다. 그래, 어디 보자. 잠깐만, 이거 나랑 팔꿈치 길이가 비슷하잖아. 이건 안 되지. 안 돼. 일반 국민들하고 큐빗이 같아서는 안 돼. 안 돼. 신성한 자신의 큐빗이 백성들보다 더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 파라오. 오랜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아 새로운 큐빗인 로열 큐빗을 발표했는데 파라오가 발표한 로열 큐빗은 자신의 큐빗에 손바닥 폭의 길이를 더해 만든 것이었다. 그리고 화강암에 해당 길이를 새겨 넣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이 자를 대보던 길쭉한 물건 로열 큐빗 마스터였다. 이집트의 건축가들은 한 달에 한 번 자신이 사용하는 자와 로열 큐빗 마스터를 비교해보는 의식을 치러야 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죽음을 면치 못했는데 학자들은 이런 로열 큐빗으로 인해 피라미드가 오차 없는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파라오 이후에도 자신의 신체를 기준으로 단위를 만든 왕이 또 있었는데 바로 영국의 왕 헨리 1세. 그래, 그러니까
길이에 단위가 없어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한다고? 그러면 이러면 되겠다. 짜잔! 나의 풋! 나의 이 발 길이가 1피트다. 그는 자신의 발 크기를 기준으로 피트라는 단위를 만들었는데 그 길이는 약 30cm였다. 전하, 좀 더 큰 단위도 필요할 듯합니다. 큰 단위라? 그러면 코끝부터 내 손끝까지 이 길이를 1야드라고 할게. 그렇게 헨리 1세의 코끝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 이 길이가 바로 야드가 되었다. 이처럼 과거의 단위는 왕의 신체를 본뜨거나 왕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1789년 프랑스. 당시 시장은 혼란 그 자체였다. 마을마다 쓰는 도량형이 달라 혼란이 커졌던 것인데, 당시 프랑스에는 무려 25만 가지의 도량형이 존재했다. 그 현상을 목격한 화학자 라부아지에는 도량형을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이런, 이거 큰일이구만. 아니 근데 문제는 기준을 뭘로 정하느냐 말이야. 그래! 그거구나! 맞다! 좋은 생각을 떠올린 그 며칠 후 프랑스의 과학 아카데미에서 열린 발표.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단위는 권력자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 인류 전체 공통유산이 그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뭐죠? 그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모든 도량형의 기준이 될 길이 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과학자들은 지구를 통해 길이 단위를 재고자 했는데,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게 지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북극이고 여기가 적도 아니겠습니까? 이 거리를 구해서 이 거리의 곱하기 1000만분의 1, 이거를 1미터라고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그럼 북극에서부터 적도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는 거죠? 자, 좋은 질문이에요. 이 중에서 여기에서 한 이 정도 일부분을 측정해서 전체 거리를 환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일부분의 거리를 직접 걸어서 측정한 두 사람. 유명 천문학자였던 장 밥티스트 드랑브루와 정부의 지도 제작자였던 피에르 메생이었다. 두 사람은 프랑스 남부 로데즈 지역을 중심으로 측정을 시작했는데, 드랑브루는 북쪽으로 덩케르크까지의 거리를, 메생은 남쪽으로 바르셀로나까지의 거리를 실측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무려 6년이 걸려서야 마무리가 됐고, 결국 1799년 1미터 측정의 표준이 되는 기구, 원기를 만들어냈다. 그 후 전 세계적으로 미터를 쓰는 나라가 늘어났고, 1875년에는 17개국이 모여 미터 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어머, 이거 왜 이래? 지난번에 잰 1미터하고 오늘 잰 1미터가 다르잖아. 모두가 사용하는 미터에 오류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바로 원기가 백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는데 기온에 따라 백금이 팽창, 수축하는 바람에 미세하게 길이가 달라졌던 것. 이에 과학계는 큰 고민에 휩싸였는데 아, 이거 아무래도 이 원기로는 그 세밀한 길이를 측정하기가 힘들겠어. 그럼 이런 금속 같은 거 말고 변하지 않는 물질로 미터를 나타내는 건 어때? 변하지 않는 물질이라. 그렇지. 그거면 되겠네. 빛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 빛? 라이트? 과학자들은 논의 끝에 진공 상태에서 빛이 이동한 거리를 기준으로 1m를 정했는데 그 결과 1m는 빛이 2억 9,979만 2,458분의 1초 동안 간 거리였다. 아니 그런데 아니 이 시간도 국가마다 다른데 1초는 어떻게 정할 거야?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 세슘 원자를 이용하는 거야. 아하. 세슘은 은백색의 광택을 가진 금속으로 다른 원자에 비해 진동수가 매우 일정한 것이 특징인데 그럼 세슘 원자가 91억 9,263만 1,770번을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1초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되겠네.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 기준. 결국 이렇게 현재 미터 계산법이 탄생하게 됐다. 권력자에게 단위가 속해 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원자만 있으면 누구든 단위를 잴 수 있는 시대. 우리나라도 미터를 측정할 수 있는 광주파수 표준기와 세슘 원자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다.